안녕하세요. 오마이 베란다. 화요일 퇴근해 온 시간 7시 30분쯤 되었는데요. 하늘의 서쪽에 구름이 좀더 쌓인 것 같고, 동쪽으로가 조금 구름이 없어 보이는 오늘 저희 지역은 제가 2시에서 3시 딱그 사이에 비가 세차게는 아니었고 소나기 정도로 지나가는데, 오늘 제가 거리대 다육이 차광도 또 비가림도 안 해준 상태로 완전히 오픈해 놓고 간 상태라 비를 좀 먹었습니다. 어제 도테랑이 그냥 거리대 두었다면 빗물로 보약을 먹었을 텐데, 저면 관수 해주느라고 베란다 들였고, 또 베란다에서 바람 잘 통하라고. 왜냐하면 뜨거우면 물먹은 다육이 혹시 화분이 뜨거워질까 봐 애써서 마음 써서 베란다에 두었건만, 오늘 거리대에 차라리 있었더라면 자연스럽게 빗물 먹고 자연스럽게 마를 시간이 주어졌을 텐데, 제가 날씨와 보조를 리듬을 못 맞췄던 바람에 도테랑이는 아직도 베란다에 있고요. 다육이 중에는 요 연봉이 얼굴 가득히 하늘로 이렇게 딱맞 벌리고 있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못하고 얼굴 가득 이렇게 담고 있는데, 제법 비가 온것 같죠? 해리 왓슨 금도 소낙비를 이렇게 머금고 물보석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물 고픈 시간이 없었어요. 창틀에서 지난주 장맛비도 많이 얻어먹은 해피데이. 그래서 진짜 진심 해피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소낙비도 먹었고 여기 화분들이 제대로 물먹은 티를 내줘서 촉촉한 느낌이죠. 이쪽 편에 펜지가 또 빗물을 먹든 물을 먹으면 이렇게 물보석을 품어주는데요. 담뿍 담고 있고요. 우리 수연이는 언제 다물어질까요? 점점 더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핑크팁스도 물 담고 있는데, 콜로라타도 담고 있고요. 창틀 다육이들은 크게 비의 혜택을 못 누린 것 같고, 아직 공기는 후덥지근합니다. 에어브로우로 물을 좀 날려줘야겠어요. 맑고 투명한 멀로, 얘물 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털어주면 무슨 마음일까요? 본인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감정이입시키면 물 누가 좀 털어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엄마가 온 거죠. 엄마가 와서 가려움을 쓱쓱 긁어주는 그런 타임일까요? 이렇게 와서 또물 잔뜩 머금고 있는 연보. 저 창틀, 안방 창틀 다육이도 물좀 줘야 되는데, 아침에 살짝 조르륵은 주긴 했는데, 이 빗물 받아서 먹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낙비가 왔는데요. 오늘 그 예보 중에 7일날, 내일 모레 우리나라에 비가 온다면 그 비는 4, 5 태풍 에어리가 아니라 3, 5 태풍 차바가 중국 남동해 쪽에 걸쳐져서, 중국 남동해 쪽은 엄청난 비폭탄을 맞으면서 피해도 컸는데요. 그 3, 5 차바 태풍이 그 세게 바람을 일으켜서 구름을 중국 북쪽으로 올리면서 그 구름이 한반도에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 걸쳐진 구름이 7일쯤에는 마치 장맛비처럼 비를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7일날 비가 온다면 4호 남쪽에서 올라오는 1번에 걸쳐진 그 태풍이, 어머, 어머머. 제가 직박굴인데요. 어머, 자협자도 누가 따먹나 했더니 직박구리가 따먹고 있었네요. 어머, 제가 방해했나 봐요. 제말 듣고 날아갔습니다. 뭐 세상에, 진기한 장면이었어요. 4호 태풍은 이름이 에어리였죠. 우리나라로 향해 오고 있다가 일본으로 완전히 90도 각도로 핸들을 팍 꺾어가지고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강수량 1시간당 100mm씩 오가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어리 태풍이 일본 대륙 그 육지를 벗어나서 강으로 가면
태풍의 힘의 세력이 약해졌다가 또 강해져서 4호 태풍 에어리는 세력을 잃었다가 또 세력을 키우는 독특한 형태의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던 에어리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환경에서는 비를 매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다육이 생각해서 비가 좀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제 마음을 단둘이 하고요. 비 오면 비가림 해주죠 뭐.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7일경에 또 비가 올 예정이라 그때는 비가림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육이 오늘 빗물 먹은 것 때문에 밤에 정말 덥습니다. 집집마다 다들 에어컨 켜고 계시죠? 에어컨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인버터형이라면 온도를 정해놓고요. 그대로 끄지 않은 채로 쭉 가는 것이 전기요금 절감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예전에 우리가 에어컨을 쓰던 그 습관대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온도로 지정해 놓고 유지되게 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감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육이들 오늘 낮에 소낙비 맞았고요. 사실 비가 조금 필요했었던 다육이가 있어서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바람만 좀 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람 한 톨도 없어요. 잎사귀 하나 얄랑거리는 게 없어요. 바람이 없는데 걱정인데 그래도 밤사이에 어떤 바람이라도 좀 불어서 다육이 화분이 좀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데요. 오늘 우리 하루도 또잘 지나온 거 저도 응원받고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